씨앗을 모아서 버섯을 키워서 먹는 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자 우리 개미들에게 특식을 주는 날인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 제가 최근에 외래종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역시나 바로 자 이 친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날개를 펼치면 이 겉날개랑 이제 속날개가 이렇게 두 쌍이 있어요. 확실히 매미긴 매미인 게 수액을 빨아먹을 수 있는 여기 빨대 보이세요? 이 침으로 식물의 줄기에 꽂아서 수액을 빨아먹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다리는 6개고 눈은 빨간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마님께서 이걸로 전을 부쳐서 드신 걸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서식을 하는 외래종 매미인데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적응을 한 케이스예요. 이 친구들은 진짜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 번식도 하고 농작물을 빨아먹으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방역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개체수 때문에 조만간 제가 눈에 보이는 건 싸그리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 파충류들을 먹이로 한번 줘볼까 해요. 근데 오늘은 이 친구를 이용해서 제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우리 붉은 장다리 개미 군체에게 먹이로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먹이 주기 앞서서 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당분이 있는 곤충 젤리를 조금만 잘라서 줄게요. 슝슝슝. 바로 달려가서 먹는 먹성을 보이죠? 역시 이렇게 시선을 끌어서 일개미들을 많이 끌어들인 후에 바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부화를 하고 그 친구들이 7, 8월 때 성충이 되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약충,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종령인데, 알부터 한 4회 정도 탈피를 하면 성충들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산란을 해서 그 알들이 동면을 하고 또 봄에 깨어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 자 드디어 넣었습니다. 와 저 여러분들 넣자마자 엄청나게 달려드네요. 자, 이 꼬매미가 천적이 우리나라 사막이나 박쥐나 개미, 풀벌레들 제일 큰 천적은 바로 새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없어도 되는데 생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또 먹이가 되기도 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야, 약 8시간 정도 흘렀는데 친구들이 집요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와 완전 분해를 시켰네요. 사실 날개는 먹을 게 없는데 날개도 좀 자른 모습이 보이고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 잘랐네요. 크, 역시. 자 그리고 여기 다리를 잘라 가지고 이쪽으로 다 옮겼네요. 지금 애벌레들이 주로 먹이를 이렇게 곤충을 많이 잘라 주거든요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체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곤충을 잘라서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놓았네요. 수고 많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젤리를 포상으로 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접대 짱구개미 10마리만 넣었었는데 와 지금 일개미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큰 친구들은 다 여왕개미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기 보이시나요? 뒤쪽에 저게 알들이고요, 왼쪽에 이게 번데기들, 애벌레들인데, 자, 이 친구들은 나중에 씨앗을 모아서 버섯을 키워서 먹는 독특한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왕개미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게 톡톡이 있죠. 이게 바로 톡톡이라는 건데, 곰팡이 같은 걸 없애주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넣어놨는데, 동생에서 잘 지내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은 외래종 꽃매미를 우리 개미한테 먹여봤고, 이제 슬슬 짱구개미에 대해서도 더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헐 미안해. 내가 잘못 건드려서 알이랑 다 들고 이사 가고 있어요. 안 돼.